네,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7779. 그다음 새끼 손가락이 12프레 잡으면서 12, 11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5, 7, 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요. 새끼 손가락을 띄면서 슬라이드. 그다음 해서 저는 들어줄 거예요, 손을. 그래서 아래 줄이 오픈이 되게끔. 그다음에 옆으로 또 옮겨 줍니다. 그 모양 그대로. 이 두 손가락은 띄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파트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777 잡고 탭핑, 그 다음에 5 잡고 탭핑.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4번 줄 11플랫 하고 3번 줄 9번 플랫에 쳐주고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1번 손가락이 11번 플랫을 받고 이런 식으로요. 편하신 걸로요. 이렇게나 아까 그 모양 있죠? 처음 시작한 모양. 얘를 10, 10, 10, 12. 그래서 아래 두 줄은 또 살려주고요. 이런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뮤트 하면서 2번 플랫, 4번 플랫, 그 다음에 손가락 3개 얘네들처럼 올라오는데요. 뭐 이거 프렛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악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가보면 여기서 뮤트를 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타시브 업 코타시브 업을 쳐요. 코타시브 업, 코타시브 업.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9번 프렛 다 잡고 그 다음 새끼손가락 14까지 가야 돼서 여기서 좀 삑사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자, 여기는 이제 다음 파트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파트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